아까 공부를 한데 이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아신이로다. 보기 회화하시고 유의 포화로다. 이의 온화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은고 여천하시고 덕후 사지하시니 위인자자 갈불 위효리요 욕보 기덕인된 포천 망극이로다. 아까 아무래도 기초 한문 교재를 교과로 하고 있느니만큼 한자에 좀 중심을 둬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있는 기를 국자를 자세히 봤는데, 이제 그 아래 칸에 또 입부 변에 있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문자겠어요? 육서 중에서. 형성. 그쵸? 어쨌든 입하고 관련 있고 그 옆에 있는 글자는 보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글자는 그런 게 들어가면 포, 보. 그 형성 문자에서 성이 발음 기호인데 100% 똑같이 발음이 되지 않고 유사음을 취해요. 유사음을. 그래서 그 옆에 이 입구 옆에 있는 글자는 입구 빼놓으면 보자지만 요런 글자가 들어갔을 때에 보 내지는 음이 포. 마포구 할 때에 포자는 요거 대신에 물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물하고 관련 있고 발음 기호는 요 옆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글자는 잘 쓰지 않는 글자지만 아주 유명한 성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글자예요. 반포. 지효. 이것은 까마귀라는 새를 두고 나온 소리고, 그래서 그 까마귀를 효성스러운 새기 때문에 효조라고 그래요. 효조. 까마귀 어렸을 때에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죠? 이제 늙어서 보통 이제 동물들은 홀로서기가 되면 날아가 버리고 무관한 게 보통인데, 까마귀는 도로 늙은 어미새에다가 먹이를 갖다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 중에 그런 새를 본받아서 새도 이러는데, 동물도 이러는데, 금수도 이러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그래서 그거를 본받자. 그래서 나온 성어가 반포지효. 반은 반대할 때 반이지만, 한문식으로 새겨보면 돌이킬 반, 돌아가다. 본래 있던 대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게 반자예요. 그러면 도로, 부사람은 도로고, 돌이켜서 도로 어미새한테 먹여주는 효성 해가지고 반포지효는 까마귀가 주인공이 되는 성어가 되겠어요. 따로 효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포자는 그래서 유명한 글자예요. 먹일 포자. 세 번째 칸에 있는 이의오나 이식포화 할 때의 배부를 포자 역시 밥식자 옆에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음이 포죠? 그 발음 기호가 포.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것은 배부를 포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 문자가 많으니까 글자가 간혹 어려운 글자라 하더라도 짐작해서 자전도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일일이 획수를 세다가 이쪽저쪽 뭐다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음을 추측해서 바로 색인으로 들어가서 자전을 찾고 그럼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음고 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위인자자 갈불위효리요 욕보 기덕인된 호천 망극이로다. 은고 여천, 은고
두 글자지만 주어, 서술어 문장이 돼요. 아까 한문은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으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주어, 수로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죠.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은, 고, 은 이게 주어예요. 은에 가, 이건 가가 붙죠. 은에 다음에 은에 는이나 은을 붙이지 않고 가를 붙인 주어고, 고는 높다, 은혜가 높다. 한 문장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충해주는 같을 여자하고 하늘 천자하고 하늘 같이. 하늘은 높고 많고 크고 그런 것에 비유하는 아주 전형적인 대상이죠.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해서 높고 크고 넓고 아득하고, 그게 하늘에 비유하는 건데, 여자가 같을 여자. 그래서 여천 그러면 하늘과 같다. 역시 써있자 쓰듯이 여자도 말하자면 앞에다 두는 전치사예요. 그쵸? 여 부모, 부모 같다. 그쵸? 여 선생, 선생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천. 덕후 사지 할 때에 사자는 비슷할 사자. 그럼 앞에 덕, 은고, 여천 같을 여자의 쓰임이나 덕후 사지에 비슷할 사자의 쓰임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개 글자 바꿔놔도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글자 쓰지 않고 하나는 같을 여자, 그 뒤에는 비슷할 사자. 사지 그러면은 땅과 비슷하다니까 땅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써있자 앞에 사람이 들어있는 글자인데 비슷할 사자, 흡사하다, 유사하다 그럴 때 쓰는 사자죠. 은고 여천하시고 덕후 사지하시니 높다 그런 데는 전형적인 비유가 하늘, 두텁다 두껍다 그럴 때는 땅, 덕후할 때 후말이에요. 덕후할 때 후는 땅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 있는 건데 두꺼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물상을 표현할 때 천고 지후 이런 말 쓰고, 뭐라고 읽을까요? 여기는 천, 그 다음에요? 음이 복도 있고 부도 있고, 엎어질 복, 덮을 부. 그래서 여기서는 부. 이런 게 이제 굴러서 쓰는 거니까 다 공이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재, 실을재, 천부지재, 우주, 모든 삼라만상은 천부지재 안에 있어요. 하늘이 큰 지붕이에요. 하늘이 덮어주고 있죠. 천부, 하늘이 덮어주고 있고 모든 것은 땅 위에 실려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표현할 때에 천부지재, 하늘은 높고 땅은 두껍고, 천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고 그 안에 모든 만상이 있는 거예요. 천부지재 해가지고 글자는 이렇게 곳곳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덮을 때는 부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을 같이 변별해서 기억을 하면 훨씬 한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또 글자를 보면은 요런 모양 안에, 지금 요런 모양 안에, 요런 모양 안에, 여기요, 요런 모양 안에 수레거가 있죠. 수레니까 짐을 실타 해서 실을 채, 시타, 원형으로 보면 디귿받침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레에다 짐을 싣는 것도 싣는 거고, 책에다가 글을 싣는 것도 싣는 거라서 기재하다, 제자, 신문에다 글이 실리다 그럴 때도 실리다 제자 쓸 수 있어요. 제. 여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역시 또 이 글자의 소속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여기에 술의 거 대신 옷이 있다. 예, 그러면 음은 뭐예요? 역시 얘 이름은 재지만. 무슨 재일까요? 마름질할 재, 헤아릴 재,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마름질하다. 마름질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옷감 위에다가 내가 웃옷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러는 게 마름질하는 거죠. 그쵸? 이게 옷을 재단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 그 잘라내는 거. 옷뿐만이 아니라 사리도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옷감으로다가 옷을 모양대로 잘라내듯이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제자예요. 교장 선생님 재량껏 초등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실정이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한 애들은 아주 잘해요. 중학교 가서도. 재량껏 헤아려서. 량자도 그럴 때는 헤아리다. 그래서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져요. 그런 이렇게 같은 모양을 가지고도 수레니까 이거는 실는 거고 옷이니까 마름질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혼동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 한자 검정고시 해갖고 각종 주최하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할 때에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은 막상 답을 쓸 때에 이제 혼동이 되겠죠. 글자 보통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그러나 수레의 속성을 알고 옷의 속성을 알면은 혼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별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오랫동안 확실하게 기억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늘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시거나 예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한자를 찾고 그럴 때에 요 글자가 있으면은 대신 여기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또 연상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은고 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누구의 은혜겠어요? 지금 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죠.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으시고 덕이 두텁기가 두텁다라는 말은 두껍다, 많다, 도탑다 뭐 이런 말이죠. 많다, 두텁다. 덕이 두껍기가 은덕이 많기가 땅과 같다. 땅처럼 은덕이 두텁다. 위인자자 갈불위효리오 욕보기덕인된 허천망극이로다. 위인자자 다른 거는 다 두 자식 있고 요거는 좀 내용을 생각해서 위인자자라고 읽었어요. 위 교재에 보면 되다 위자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하위 하다 위자 이렇게 해요. 하다 위자 하위 할 때 그 하자가 하다라는 동사죠. 하다. 그래서 이거는 대동사로 동사 대신에 뭐든지 써서 간단하게 쓰면 위자 이렇게 써요. 하다라는 것은 그냥 심심한 동사예요. 심심한 동사. 그러니까 먹다, 걷다, 달리다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하다라는 동사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하다 위자, 하 위자인데 이 글자도 역할이 많아요. 되다도 되고. 되다가 하다도 되고 만들다도 되고 만들다도 되고 강하게 쓰면 위자를 강하게 읽으면 중국어로 거성으로 강하게 읽으면은 위하여 그럴 때 위하여 위하다 이렇게도 되고 뭐뭐이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유에도 쓰고 그래서 이런 글자가 하나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역시 금방 다 이런 쓰임이 다 나와요. 위 부모 그럼 부모를 위하여 위 국가 국가를 위하여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하다 뭐뭐가 뭐뭐를 만들다 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되다라고 새겨야지 돼요. 위인자 위인자 이거는 아까 아신 몸 나자 몸신자에서 나의 몸 하듯이 두 글자를 붙여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자식 이렇게 돼요. 사람의 자식. 그 자식만 해도 되는 건데 사람인 자를 접두사로 말 앞에 붙여주는 말을 접두사라고 그러는데 접두사 식으로다가 사람인 자를 또 한문에서는 습관적으로 많이 붙여요. 신하 신자 그냥 신하라고 그러지 않고 인신이라고 나오고 그냥 임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군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써요. 한 글자를 쓰지 않고 사람인 자를 앞에 붙여요. 머리로 붙인다 그래서 접두.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즐겨 해요. 그냥 자자 안 쓰고 인자. 신하라고 쓸 땐 인신. 임금이라 그럴 때 임군. 그럼 번역할 때
사람의 임금이, 사람의 신하가, 사람의 자식이. 그러면 좋겠어요? 좋은 번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자식이. 사람 자식이지 뭐 동물 자식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례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문장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신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하가, 임금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문장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굳이 이런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깔끔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인자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놈자자는 뭐 이러이러한 것, 이러이러한 자,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에 다 쓰는 건데 요거를 묶어주는 구실을 하는 거죠. 사람의 자식이 된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자식의 입장에 있는 자, 자식 뭐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의 있는 입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의 자식의 입장이 있는 그런 경우에 갈불위효, 갈자는 의문사예요. 갈자가 들어가면 그 문장은 그러니까 다 높이는 말로, 묻는 말로 끝나겠죠? 뭐뭐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뒤에 말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면은 뒤에 말이 뭐뭐입니까? 까? 뭐 내지는 일이요? 이런 말로다가 뒤에 있는 말로다가 보통은 의문문이구나, 묻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죠. 한문에서는 물론 뒤에 쓰는 조사가 있지만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지금 어찌 갈자가 나와서 어찌 이런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조사를 넣지 않아도 그냥 묻는 문장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네 자로다가 줄여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글자는 빼놓고 실제로 쓰는 글자로다가 조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갈자 하나만으로 이 문장은 지금 넉자의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될 거예요. 어찌 뭐뭐뭐뭐 하리요, 이제 토를 붙이자면 뭐뭐뭐뭐 호아 이런 식으로 갈불 아니 불자는 아니다라는 부정사지만 의문문에서 아니 불자를 썼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쓰여진 거죠. 여기서는 특별히 갈불 위효, 위 하다. 위효, 그러면은 효도를 하다.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는 말을 강하게 쓰느냐고 의문사를 넣어서 의문문으로 만든 거예요. 욕보 기덕인된 호천 망극이로다. 욕자 뭐뭐 하고자 하다. 욕심의 욕자는 어떻게 쓰죠? 요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문에서 보면 옛날 그 영인본으로 옛날 그 원서를 보면은 하고자 할 욕자나 욕심의 욕자나 다 마음심 안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게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욕심인지 아니면 뭐뭐 하고자 하는 말인지 구분해서 써야지 돼요. 근데 보통은 욕심이라는 말로 쓸 때보다 하고자 하다 이런 동사로 쓸 때가 훨씬 많아요.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고자 하는 거는 나쁜 사람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도 천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바라는 희망 동사예요. 뭐뭐 하고자 하다,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런 게 욕자예요. 욕심의 욕자를 놓고 쓰면은 마음심자인데 같이 섞어서 쓰니까 글자 분별을 할 때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쓸 때는 한문 책을 볼 때에는 서로 통용을 한다 이런 게 먹혀 들어가지만 그런 작용을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쓸 때에는 통용하니까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서 쓰면 그거는 채점을 하자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때에는 욕심이다 욕구다 이렇게 쓸 때 밑에 마음심을 넣어갖고 써줘야지 되겠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욕보 기덕 보는 갚을 보자 기덕 그러면은 그 덕인데 그 기자는 역시 이 한문에서 아주 감초격에 해당되는 것이 그 기자예요. 보통 이, 이것, 이, 그것, 그,
저것 이럴 때저 이런 거를 지시 대명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 그저 해 가지고 이것도 극이자 극이 그러는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하는 말인데 보통은 뒤에 말을 강조하면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에 관사처럼 붙여지는. 그러니까 기덕 그러면은 영어에서 말하자면 더 붙여지는 식으로 더 덕을 강조하느냐고 이렇게 더 붙여주는 식으로다가 극이자를 쓸 때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극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그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는 있지만 굳이 그 덕을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언제나 극이자를 꼭 넣어야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관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속 부모의 은덕을 말하고 있어서 그 덕이라면서 부모의 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더 계속 복습이 될 거예요. 그런 말들은 욕보, 갖고자 하다, 기덕, 그 덕, 부모의 덕, 부모의 은덕을 갖고자 한다면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되는데 끝에 연결되기가 호천망극이로다. 호천, 호자도 하늘, 천자도 하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망극, 끝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여덟 글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돼서 해석하기는 어렵죠. 요것은 아까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시경에 그렇게 나온 거를 앞에는 부생하신 모구가신 이렇게 바꿔놨다 그랬죠. 좀 편리하게 보기 쉽게. 그런데 이 뒷구절은 욕보심은 해가지고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호천망극이로다. 그대로 썼어요. 하늘 같아서 망극 끝이 없다. 이렇게 시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소 그냥 번역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까다롭죠. 그러나 여기에 생략된 말은 하늘같이 끝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은덕을 갚아야 될지 모른다. 이런 여운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식구를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욕보 기덕인된 호천망극이로다. 호자도 천자도 다 하늘인데 하늘 민자도 있고 하늘이라는 글자가 여러 글자가 있지만 특히 대표로 하는 천자에는 물상으로 보는 높고 푸른 하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고 선악을 구별하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감성적인 하늘로 취급을 해요. 하늘천 그러면. 그래서 지성감천 그러죠. 지성감천. 그냥 저 위에 우뚝 있는 파란 하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천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런 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느껴서 받아서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천의 하늘 천자가 그런 느낌까지도 갖고 있는 글자예요. 호천 망극 할 때에 망자는 없을 망자. 없을 망자죠? 요것도 발음 기호가 안에 들어있죠? 있죠? 발음 기호만 쏙 빼놨어요? 네, 여기에 이렇게 망자가 있잖아요. 망자가. 요 망자는 망할 망 그래요. 망할 망. 그런데 망할 망에 없다라는 뜻도 있어서 없다라고 읽으면 또 무라고 읽어요. 한문에서. 무라고. 없을 무자처럼. 없을 망 그러기도 하는데 특별히 구분을 해야 되면 없을 무라고 음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망할 망자가 그 전주문자 굴르면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본신은 가만히 있고 굴러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에는 망하다라는 뜻에는 없다라는 뜻도 있고 그럴 때에는 무로 아예 옛날에는 바꿔서 읽었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발음도 여기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 글자는 요런 글자하고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알면 절대로 착각 안 해요. 그렇죠? 이거 매산자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망할 망자인지 다 알아요. 그럼 이거는 망이에요? 유사음으로 가서 산은 아니지만 앙, 강 그렇게 되죠. 강.
요것만 알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사를 붙이면 실은 하여튼 실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옷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여튼 뭐 그런 소속이 될 거예요. 실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그런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글자가 여기에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요거는 실은 실이되 무슨 실일까요? 아, 요거 이제 요거 망, 망자 들어있는 거. 이것도 그대로 실사가 들어갔어도 역시 망이 되는 거예요? 음은 망이에요? 요걸로 다, 예, 맞아요. 요거 두 글자도 아주 흡사한데 얼른 보면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알아도 또 틀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른 이거 망자하고 산자하고 구분하면 아, 이거는 음이 망이야. 무슨 망? 실이 있는데 그물망. 그물줄. 그물망. 그쵸? 줄인데. 요거는 무슨 줄이에요? 정답이 나오나? 별이. 별이. 삼강 오륜 할 때 그 강자인데 그 뜻이 별이에요. 말하자면 그물 위에 그물을 다 잡아다닐 수 있는 굵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 줄만 잡아다니면 밑에 있는 그물을 다 수합할 수가 있는 거죠. 복주머니 생각하면 돼요. 복주머니에 줄을 늘리면은 돈을 집어넣을 수 있게 벌어지고 그 위에 있는 끈을 갖다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오므러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위에 전체를 통과하는 그 굵은 줄을 낚시해서 그물에서 그게 별이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별이에요. 삼강오륜할 때에 강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라는 그 여기가 내산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이 강자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우리가 무슨 무슨 강령 그래요. 강령. 응? 강령. 이거 령이죠? 무슨 령이에요?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신체예요. 머리 혈이기 때문에. 목령자거든요. 목령자. 그러니까 한복에서 보면은 한복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다 끌려오겠죠. 꼼짝 못하겠죠. 그쵸? 여기를 이렇게 잡아다니고 있죠? 이게 목덜미인데 이걸 잡아다니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근간이 되는 것은 강령이죠. 그래서 3대 강령이다 뭐 해가지고 용어로다가 쓰죠. 강령. 글자 그냥 보면 혼동하기 쉽지만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산이다 망이다 구분하면. 그래서 이게 기초 한문 한문 문장의 그 구성을 익히면서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삭이에요. 이삭을 열심히 지우세요. 그러니까 한자도 얼마든지 쉽게 혼자서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수학이거든요.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여기서도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는 것이 사자수학 처음이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것만 다 알고 있어도 그거는 뭐 천재죠. 박사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근데 분별을 해놓으면은 안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자, 망자 같은 경우에도 해보세요. 망극. 극은 끝을 극이라고 그래요. 끝을 극이라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망극. 사극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게 망극이에요. 성은이 망극 끝이 없어요. 은혜가 많고 뭐 이렇게 감읍할 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죠? 없을 망자, 극자. 부모의 은혜도 성은 망극해서 이렇게 하늘처럼 끝간 데가 없어서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